서치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천하그룹아, 내가 갖는 게 맞아. 그래야 공평. 이제 그만 편히 신사야, 장례! 회장님, 어떻게 죽인 거야? 너 이 자식!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행성실험을 내주고 천하그룹을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 상대가 갑자기 진시황에서 여치로 바뀌다니. 물러가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봉돌이 어린이 백유씨 때문인 거 알고 계십니까? 주식을 반대시킬 분란이 뭡니까? 백유씨, 전화그룹 회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시죠. 앞으로 계획이 없어. 주식 봉돌이 대하시지. 백유치 회장은 임시회장일 뿐입니다. 곧 임시주총을 열어서 정식 회장을 선출할 겁니다. 그 말씀은 회장으로 임명 안 하십니까? 오늘 임시주총은 앞으로 천하그룹을 이끌 새로운 경영자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새로 선출된 천하그룹 회장은 잠깐만요. 여기 진시황 회장님의 유서가 들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회사의 지분은 수석 비서인 모가비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이에 차기 회장의 중책을 모가비 실장이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된 모갑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백여치가 빈털터리가 된다. 그거네. 뭐야? 법원에서 통보 받으셨죠? 무슨 통보요? 뭐야? 아, 당신들 뭐야? 아, 뭐야 당신들!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차 앞닥지 아니에요? 세상 어떡하냐. 회장님께서 남아공 다이아몬드 광산에 개인 투자하신 거를 우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나도 좀 돕고 싶은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모 실장까지 내 걱정하는 거. 너 따위나 걱정할 만큼 나 한가하지 않아. 다신 무리하게 부숙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이게 당신 본 모습이지? 할아버지 앞에서 매일같이 가식적인 표정 짓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백여치,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회사 지분 물려준 거 이제 보니 좀 이상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돼? 뭐가?